어서 오세요, 손님. 난민들을 구해줘서 고마워. 난민들도 너한테 고마워하고 있더라고.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잘도 나불대는군. 멍청한 난민들 같으니 그 망할 감시관한테 속아서 우리가 자기를 구해준 줄 알고 있나 보지? 네가 난민들을 구해준 게 아니었어? 그렇게 보이게끔 그 망할 여자가 수를 써놓은 거라고. 애초에 그 차원종들을 거기로 유인한 건 그 여자였어. 너인 그 여자한테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간 거야. 그런 거였구나. 하지만 나한테 그 사실을 가르쳐준 걸 보면 너는 좋은 아이로구나.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? 난 그저 네가 멍청하단 걸 가르쳐줬을 뿐이라고. 멍청? 확실히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 감시관이라는 분이 모두를 속인 거라고 해도 네가 사람들을 구해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. 그러니까 역시 고마워. 사람들을 구해줘서 말이야. 치, 역겨운 녀석 같으니라고. 고맙다고 생각하면 과자나 내놔. 출출해졌으니까 말이지. 그럴 줄 알고 여기 가져왔어. 그래도 쓸모있는 구석은 있군. 배가 많이 고팠나 보구나. 또 배고파지면 말해. 과자 준비해줄 테니까. 또 오세요. 기다리고 있을게요. 통신시장, 보고할 일이라도 생겼나? 통신시장, 상황은 보고 있었다. 홍시영 감시관이 이번에는 벌채스의 영업사원을 협박했더군. 게다가 그 과정에서 난민들을 위기에 처하게끔 하기도 했고 말이야. 그 결과 난민들의 환심을 사는 데는 성공한 모양이야. 순순히 비밀연구실의 위치를 홍시영 감시관에게 밝혔다고 하더군. 결과만 놓고 본다면 성공적이지만 방식이 너무 과격해. 역시 홍시영 감시관은 위험한 여자야. 상부의 일을 보고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군. 구로는 위험 지역이다. 하지만 우리만큼 위험하진 않지.